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그 공부 많이 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성경을 깊이 잘 알까? 우리 배운 대로 배운 일이 없어, 예수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성경의 그 교훈, 내가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거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이 성경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 나한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야. 같은 성경인데 이 가르침이 달라.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또 배우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성전에 와서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야. 다른 핵심이 뭐가 달라요? 네? 아, 그렇죠. 이 유대인들 선생들은 다 조건적으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가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다 조건적으로 가르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면 그게 무슨 자, 그러면 같은 율법인데 어떻게 가르치면 그 율법이 조건적이 되고 즉 을 받는 조건이 돼.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조건들이야, 율법들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구원을 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그 행동으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말로 공포하기도 하지만은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 고친 거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삭개오 집에 묵었다든지 다 이렇게 행동으로 무조건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영 이게 아구가 맞아 안 맞아?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분노하는 거야. 젊은 목수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치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것인데 이제 그게 이제 모세 율법에 대한 해석인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면 그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타나는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는 거 불러요. 그걸 은혜라 부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해드린 대로 내가 너희를 뭐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아무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그걸로서 충분하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는 그게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율법이 결국은 무엇이다? 은혜다.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반대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 모세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려요? 네, 명령. 네. 네. 유대인들은 그 모세 율법을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다. 명령. 명령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게 되어있다. 모세 율법이 명령이라면 그 명령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너희가 39절 5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서 성경에서 너희들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당시 성경이란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 즉 구약 성경에서 너희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결국 뉴욕으로 재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생명을 얻는단 말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뭐를 얻는단 말이요? 뭐를 알게 된다는 말이요? 생명이 뭔데?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된다.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세 율법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결국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모세 율법이 존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율법이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은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예수님은 그 율법 자체가 뭐예요? 모든 성경이 성경에서 영생,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라는 그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임을 나타내고 있다? 무조건적 사랑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뭐예요? 완전히 다른 거야.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말은 성경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니와 그 이유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 자, 하나님,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예요? 구원하려 왔다. 즉 구원하려 왔다는 말은 생명 죽은 자들을 찾아서 생명을 주어 살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건 생명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알면 이 내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 속속들이 아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다가 조건적으로 하고 있다가 와 그게 아니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네. 라고 깨닫는 순간 유전자가 팍팍팍 켜지면서 불꽃놀이가 일어나면서 병이 확 뭐예요? 나버린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 진짜로 체험한 사람이네. 아시겠죠? 네. 그 저기 남은 자식 같은 분이요. 철저히 오래 했지만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와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유전자는 자꾸 켜지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살렸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 이제 체험적으로만 알면 질문을 해도 답이 안 나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렇게 확연해져.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저도 제 몸에 병이 15가지나 있었다네. 기관지, 천식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루마티스성 관절염에다가 거기다가 암 공포증에다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 병이 어떻게 싹 없어졌다. 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내 병을 확 치유한 것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이야.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명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 뭐, 다 성경 그러면 모세와 뭐예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예언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모두 다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즉,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즉, 무조건적 사랑이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모세율법이 명령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생각하면 모세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린다. 그럼 명령이 아니라면 모세율법은 뭐라는 말입니까? 에, 그래서 법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다. 에.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하시는 이유가 자기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모세 율법이 약속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꼭 틀림없이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를 어떻게 왜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그게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면, 구원할 거라. 그래 놓으면 너무 막연해.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원할 거라는 것을,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 그게 모세율법에 나타나 있고, 그게 선지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아, 라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다. 그 약속의 진짜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실 것인데, 너희들은 죄의 노예로 팔려가버렸어. 그렇죠? 노예가 되어버렸어.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값을 지불해야 돼. 네. 그래서 그 값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해. 노예가 된 너희를 자유케 해서 내 자녀로 삼을 것이다. 그 약속들이 모세 율법에 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노예가 해방을 받으려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해방되려면 주인한테, 주인이 나를 산 내 몸값을, 그게 10억이면 그 10억을 주인한테 내가 주고 갈 수는 있어. 그러나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만 일해야지 자기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그러더니, 그러니까 누가 제3자가 반드시 몸값을
지불해야만 나는, 그러니까 제3자가 지불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약속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해서 약속하고 한 것이 드디어 그 실체, 약속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세 율법을 너희가 공부한 율법, 그 율법에 약속된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이제 모세 율법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를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계속 또 선지자들의 계속 약속해왔던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그 약속해왔던 약속들을 다 뭐요? 이루었다. 이겠죠? 그 말이 바로 그 모세 의문의 율법들을 다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로 못 박았다는 말이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러면서,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연달아, 그러나, 너희가, 세상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라는 말,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던 율법에, 모세 율법에, 율법과 예언의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가르치면서 그 본래 실체였는데 너희는 뭐예요? 나에게 오질 않는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 너희들이 이때까지 이해하고 가르쳤던 모세 율법 예언은 전부 틀렸다. 너희들의 그 율법의 내용을 모른다. 내용을 진짜 알았더라면 나를 뭐예요? 예수님을 앞. 드디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오셨구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오셨구나. 그것을 알았을 텐데. 네. 그래서 결국 이 말이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즉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가르치는 유대인 너희들이 가르치는 조건적 하나님은 그거는 너희들 생각에서 나온 우리 내 아버지의 사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신의 것이다. 그 말은 너희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참 재밌는 말.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냥 인간 예수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자, 실천을 한번 하고자 하면 그때 내 교훈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을 바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지 하고 실천을 뭐요? 하려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아,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안 한 사람. 자, 저는 옛날부터 이 말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이렇게 추리하고 분석하고 이래서 알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언제 알게 된다?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면 그때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야 이게 과연 하나님의 교훈이 막 하나님의 가르침이 진짜 맞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도 확신이 없고 깨닫지 뭐요 못했지만서도 어떻게 그러나 한번 뭐요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실천해. 볼 때, 아, 과연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를 알게. 이런 거 경험해 본 일 없어요? 앞으로 이제 경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거를 알아야만 실천을 할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갔어도 한번 해 보려고 하면 그때는 아 역시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거 한번 해봤어요. 자, 너무너무 용서가 안 돼. 너무너무 여러분, 제가 그 강의 중에 그 미스터 구, 내 돈 5억을 뭐예요? 떼먹은 미스터 구가 그를 용서를 하면 내 마음이 기뻐진다. 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돈 떼먹힌 것만 해도 뭐예요? 억울하고 열받는데. 그 자식, 그,
여러분, 그 남편 죽인 여자 있잖아요. 예?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남편, 죽은 남편의 유가족들이 그 여자가 상당히 집안이 돈이 많대. 돈 많고, 어느 집안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 여자는 돈이 많고 세력이 있는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뭐 감옥 살다가 또 나중에 뭐또 흐지부지해서 사면 받아가지고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원수가 벌을 받아야만 위로를 뭐예요? 받는다고 그게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고생을 죽도록 해야 우리가 속이 시원하잖아.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조건적인 못된 인간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 그내돈 5억을 떼먹은 그 자식을 용서를 한다는 것은 더 억울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 돈도 떼먹고,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자식을 뭐? 용서한다? 이거는 더 억울한 것 같아. 그래서 용서를 사람들이 못해. 철저한 사단의 뜻이야. 그것은 철저한 뭐요? 조건적 생각의 생각이야. 그 조건적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 그래서 도저히 용서한다고 해서 기쁠 리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조건적인 인간의 생각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미스터 구너돈 떼먹은 그 친구를 용서를 해봐라. 그러면 네가 뭐예요? 네 삶은 기쁠 테지만, 네가 진짜 내가 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를 해보면 기쁠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때 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될수 있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역시 옳은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그거 안 해보면 모른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원수를 네 돈, 네가 꼬박꼬박 모아놨던 라면도 안사 먹고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놓은 5억을 네 친구가 사기를 쳐서 탕진해 버린 것을 용서하는데 내가 뭐 기쁘겠어? 그렇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적 이론으로서는 기쁠 거 하나도 없고 도리어 더 억울할 뿐이다. 그런데 해보니까 뭐예요?
와, 이게 용서가 되는구나. 그래서 용서하고 제가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네? 생각 안 나요? 하늘 가는 예. 네. 잠이 안 와서 그렇죠. 이가 갈리고 예. 네. 예. 네. 가슴이 뛰고 눈만 감았다 하면 뭐예요? 거기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거를 용서하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어떻게까지 찬송까지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부르니까 결국은 며칠 후에 예 다세 후에 와 이제는 미스터 구 생각해도 예 야 그 용서가 됐다 라는 이제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큰 선물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게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맞구나. 나에게 생긴 하나님의 가르침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거창한 얘기인가요? 그러면 제가 상담하다가 들은 얘기를 감정하는 저한테 감정을 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남편이 아주 바쁜 사람이야. 이 남편은 저처럼 이제 강연도 많이 댕기고 외부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참 인기 있고 네. 그 외부로부터 참 요청이 많아. 그래서 남편이 이제 강연 여행을 떠났다가 와도 오면 그 동안에 네. 편지가 많이 날라오는 거라. 뭐 질문하는 편지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초청하는 편지도 있고. 남편은 이제 부인은 집에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렸는데 남편이 돌아와서 뭐 하면 그 동안에 쌓인 서재에서 또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마누라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 일이 중요해. 또 어디서 강의 왔냐, 또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다 이제 또 추려가지고 또 답장할 건 답장하고 이제 이러기 위해서. 근데 마누라 입장에서는 오래간만에 집에 왔으면은 2주 만에 집에 왔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남자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남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해? 일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마누라는 뭐예요? 내가 일 잘하도록 도와만 주면 돼. 그게 남자들의 생각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인들은 와이프들은 일보다 우선순위가 누가 1번이 되고 싶어? 내가. 이게 이제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너무 효도하면 그 남편이 미운 게 여자의 마음 아니요.
그 효도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기가 일본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일본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다 시인하죠. 예.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누가 일본이라고 가르칩니까? 네 마누라가 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증거가 뭐예요? 너희 둘이는 한 몸이야. 응? 그리고 너희들이 결혼을 하면 누구를 떠나? 부모를. 그래서 성경은 가만 보니까 시집살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부모를 떠.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나는 내 엄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내와 뭐요? 나는 한 몸이 된 사람이다. 굉장한 이게 특별한 가르침.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것을 인정해주고, 그렇죠? 시어머니도 아 이제 내 아들은 너희의 남편이구나.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해도 뭐요? 내 아들이야. 이제 여자 둘이가 붙으면 이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여자가 뿔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여자들은 자기가 화났다는 걸 어떻게 잘 표현합니까? 설거지를 할 때 소리가 요란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막 그를 깨질라고 그런 것 같은 소리가 나. 그렇죠? 다 해봐서 알죠? 와장. 그래서 이제 남편은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여보 왜 그래? 몰라! 남편은 저 여자가 내 마누라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를 몰라. 이게 당신 왜 그래? 그럼 여자는 자기가 그 정도로 와장창 하면 남편이 뭐예요?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바보가 돼가지고 여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안 똑똑하거든. 우린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 여자가 좀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지 말고, 여보, 사실은 여자의 마음은 이런 거야. 그래서 당신이 또 출장 갔다 돌아오자마자 또 일만 하고,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여자를 교육시켜야 돼. 근데 여자는 교육 안 시켜요, 또. 왜 안 시켜요? 자존심 상해. 내가 뭐 그만한 일에 이래서 화나가 있으면서도 참 우리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고생이 심해요. 이게 막 간단하지가 않아. 막 복잡하고 막 이래서 남자들 생각은 뭐예요? 착. 근데 여자를 생각하면 막 이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뿔이 나서 당신 왜 그래? 몰라. 그래서 가만 남자가 화가 났을까?
할 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아. 그때 이제, 좀,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 그 가르침을 어떻게, 어렴풋이 감지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미쳤어? 뭐 이래 버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여자는 이 자존심상 정직하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그걸 좀 알릴, 우당탕 해도 남편은 잘,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자, 여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리고 남편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어떻게 보면, 저 남편은 또 저렇게, 뭐요? 해야만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이제, 자, 자기 마음을 삭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보 같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 그 바보인 것을 용서를 해야 돼. 남편, 회개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회개할 수도 없어. 모르니까.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회개를 하라고 그래. 그런데 여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여자가, 이제, 아, 내가 계속, 그게 지금 그 여자가 무엇에 시달리고 있어? 악령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아, 내가 이게 악령에 시달리고, 내만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장창 와장창 하다가 수돗물을 켜놓은 채로 내 분노를 좀 가라앉혀 주시고 우리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에서 이상한 거야. 수돗물은 샤아 하고 나오는데 설거지 하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야. 남편은. 여자도 남편이 자기 마음을 뭐예요? 잘 모른다는 것을 그걸 용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사과를 해도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상대방이 자기가 뭘 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용서한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이분은 열심히 기도한 거야 하나님. 그 마음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여자 기도를 다 했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자의 마음 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바로 이 성경절이 떠올랐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뭐요 실천하고자 하면 그 말이 떠올라서 그러면 내가 우리 남편을 용서하려고 지금 하는데 어떤 행동으로 내가 실천을 하면, 하려고 하면,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생각이 이 말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자라는 그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제스처라고.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돼. 그럼 그 제스처가 뭐예요? 이제 여자 쪽에서 와이프가 말로 뭐 나 당신 용서해 그래봐야 남편은 못 알아들으니까 뭐 나는 다 내 문제를 해결했어라는 뜻으로 뜻을 전하려면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 네? 커피를 한 잔 타서 간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남편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라도 한 잔 갖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깨끗한 유리컵을 하나 꺼내가지고, 수돗물을 착 틀었대. 착 트니까 이 깨끗한 물이 깨끗한 유리컵에 어떻게 돌잖아요. 근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유리컵 돌면서 물이 채워지는 것을 보는 순간 자기 속에 있던 그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샤아악 하게 되는 것이 확 느낀 거야. 그래서 물이 다 채워졌을 때는 벌써 뭐예요? 모든 분노와 증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그러니까 뭐가 확실해졌어요. 역시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실천하려 하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가르침은 역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맞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남편한테 가죠. 그 남편은 마누라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계속 뭐 적어가면서 또 열받으려고 그러더래.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 물잔 들고 나가버릴까 하다가 또다시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기로 실천을 어떻게 했게? 정신없이 이러고 있는 남편 어깨를 어떻게? 톡톡 쳐.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물을 건네주니까 남편이 아까 당신 왜 그랬어?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럴게? 다 해결됐어. 누가 해결해 줬어요? 어떻게? 이 여자가,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 했으니. 참,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게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이런 것을 느끼고 여러분이 이제 체험을 이렇게 해가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실천하려고 해보면 내가 더 깊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지극히 작은 거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거창한 일에 내가 열심을 낼 거지만 충성할 거지만 이런 자질구레한 건 이건 뭐요? 이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도 야, 이 좋은 얘기다 하고 박수가 치고 싶을 때 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다.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다 보면 지극히 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치유가 있죠. 그래서 뉴스타트도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뭐예요? 와 이렇게 나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구원 받은 줄도 모르고 뭐 교회 뭐 40년을 댕겨도 뭐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모르던 사람이 막 이제 복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뭐예요? 살 그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지극히 작은 일에 실천하려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요단강에 물이 넘치도록 홍수가 났을 때도 정말 당신의 백성들이 그 한 발짝 내려 디뎠을 때, 즉 실천하고자 했을 때 물이 진 것처럼 참 우리도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 그 무조건적 사랑의 가르침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에 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런 순간순간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실 것입니다.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고. 내 뜻을 한번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한번 실천하려고 해봐.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음성을 받아들여서 실천해 보도록 그렇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정말 어떤 큰 것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큰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